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쇼핑메이트 은방울담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한섬 아울렛 기흥점에 한번 가봤는데요. 저희가 매년 약간 명절 전후로 갔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도전을 못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이번에 가봤어요.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또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겨울 아우터랑 뭐 이런 거 보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예상컨대 오늘 영상을 보시면 구매욕이 뿜뿜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쇼핑해 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 봤는데요. 연말 모임 룩을 좀 먼저 준비해 봤어요. 지금 보시는 오브제 약간 가디건 형태는 실버 스팽글이 달려있죠? 제가 이번에 좀, 너무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이롱 가디건이에요. 79만 5천원인데 23만 8,500원에 70% 할인을 하고 있는데 요 크림 베이지에 블랙 리본이 달린, 이 가디건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버튼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보시면 저렇게 진주랑 보석 느낌이 달린 가디건이라서 굉장히 스페셜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스루한 약간 야한 느낌의 블라우스가 있어요. 오즈 세컨 브랜드 건데, 19만 8천원짜리가 5만 9,400원. 너무 괜찮죠? 요 블라우스도 보시면 또 시스루한 느낌이에요. 근데 앞에 거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이 블라우스도 가격은 5만 9,400원이에요. 저희 회사 송년 모임이 내일 있는데 제가 저거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입고 싶어서. 지금 이 블라우스도 보시면 소재도 굉장히 스페셜하죠. 가격은 15만 7,500원인데 입으면 아마도 저 어깨 부분이 약간 케이프처럼 보여서 좀 연말 모임에 적합할 것 같아요. 원래 가격 대비하면 70%라서 정말 괜찮죠. 정말 직관적으로 연말 하면은 약간 실버, 골드 이런 느낌 막 떠오르시죠? 이 실버 스웨터는 제가 보면서, 이거 되게 발망 같다. 어깨에 저 버튼이. 근데 골드, 실버 다 있더라고요. 저 스웨터 입고 가면 정말 그날 주인공이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겠죠? 요 V넥으로 되어 있는 약간 조끼 형태의 이 스팽글 좀 보세요. 대단하죠? 이건 아마 불빛이 비치면 진짜 반짝반짝거릴 것 같아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약간 란제리 느낌이 나는 탑도 있는데, 시스템 블라우스고요. 이거는 좀 안에 터들이나 셔츠 같은 거 입으셔도 충분히 약간 섹시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저런 란제리한 느낌에서 주는 야시시한 느낌이 납니다. 이제 보시면 좀 스페셜한 느낌의 스커트가 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못 찍은 거는 예상 할인가를 적어드렸으니까 실제로 가셔서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겉에 레이스 망사가 덧대어 있는 롱 스커트도 있어요. 오브제인데 아마도 70% 할인을 한다면 26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저번 영상부터 제가 계속해서 레드를 꼭 입으셔라 했던 고 니트, 시스템 니트가 있더라고요. 33만 원짜리가 할인해서 10만 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도 보시면 저 정도 원사 퀄리티에 저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요것도 완전 크리스마스 스커트죠. 코듀로이 레드 스커트예요. 아이보리 니트에 저 스커트만 입어도 굉장히 크리스마스 연말룩으로 손색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자켓이랑 쇼코트를 좀 모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아우터 보세요. 전체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메탈사가 들어있고요. 자켓이랑 저렇게 반바지가 셋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트리밍에 테이핑 장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더칼라가 어떻게 보면 칼라는 더 어두운데 되게 화려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하프코트류 되게 많은데 이 베이지색 약간 하프코트 오즈세컨 제품은 17만원대예요. 확실히 오즈세컨과 오브제는 같은 결이죠. 좀 화려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매를 턴업했을 때 저렇게 진주 테이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정도 가격대면 어디서도 참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페셜하죠?
그리고 마인의 이 트위드 자켓은 보시면 금장 단추가 달려있고 소재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가고 소매 패턴이 굉장히 편하네요, 여러분. 입어보면 소매가 쑥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사악하죠? 할인을 하더라도 50만원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약간 와플 느낌이 나는 자켓인데요. 155만원이 46만 5천원. 근데 얘는 자켓이라기보단 약간 코트와 자켓의 중간 정도예요. 운전하고 다니시고 요즘에 워낙에 겨울이지만 따뜻하다 보니까 이 정도 두께감이면 사실 충분하죠, 지금은. 원단에서 느껴지는 조직감이 특이했고 트리밍에 저런 니트 테이핑이 굉장히 따뜻해 보였어요. 아, 이거 진짜 시강이죠. 소재 보세요. 살짝 뭔가 보이세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할인을 하면 34만 5천원짜리고 트위드 느낌이 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자켓이에요. 아, 이 자켓도 저희가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약간 여밈이 사이드로 빠져있죠. 그리고 하프코트와 자켓의 중간 느낌이고 컬러웨이로 저 차콜 컬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단정한데 세련됐어요. 트리밍이 전부 다 저렇게 약간 메탈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좀 스페셜한 느낌을 주긴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올리브 컬러랑 살몬 컬러 자켓은 마인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입었을 때 핏을 보실 텐데 되게 아방하고 귀여운 핏이에요. 앞은 약간 비카라여서 귀여운가? 근데 뒤가 너무 예쁘죠. 확실히 한섬 옷들은 제가 입어보면서 아주 패턴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안쪽 사양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마치 겉감이냐 저렇게 항아리 모양의 퀼팅이 있죠? 요 쇼차켓은 정말 미니멀한데 진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원버튼이고 기장감이 좀 짧은 느낌이고요. 원단이 이태리 거더라고요. 보시면 울 자켓인데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봉제선 하나도 너무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보여드린 이 오렌지 트위드 자켓도 마인 제품이고요. 정가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울렛에서 사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 그리고 오브제 자켓, 저희가 이거 너무 예쁘다고 그랬는데 가격을 안 찍어왔더라고요. 근데 예상 할인가는 아마도 15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반짝거리는 스팽글 테이핑이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오브제 자켓 보이시죠? 브라운 약간 전체 체크에다가 마감이 저런 부리 컬러로 되어 있는데 아, 약간 랄프로렌인가?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자켓이에요. 너무 클래식하고 약간 레트로 빈티지한 느낌이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버튼도 되게 앤틱하죠? 언니가 제가 입었을 때 1등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96만 원인데 28만 원대니까 자켓 가격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제는 다운 패딩류가 나올 건데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 다운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엉덩이 닷없는 기장의 다운이에요. 한섬 아울렛에서 특징은 대부분의 충전재가 구스가 진짜 많고요. 그래서 가볍고 정말 따뜻합니다. 아, 이 더스티 민트? 요 그레이시한 요 다운이요. 진짜 저희 언니한테 진짜 강추하는 아이템이었는데 다시 저희가 가격책을 찍으러 갔더니 없더라고요, 제품이. 보세요. 디자인도 엉덩이를 딱 덮어서 너무 짧은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엉덩이 딱 덮어서 좋고, 소매랑 전체적으로 품이 여유 있고, 디테일도 너무 예쁜데, 가격도 괜찮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버터 컬러의 약간 긴 기장의 다운은 원래는 125만 원인데 37만 5천 원이에요. 후드까지 달려서 진짜 한파야 물렀거라 그런 다운이죠. 이렇게 컬러 블럭 배색되어 있는 오브제 다운은 벨트가 세트입니다. 요거는 벨트를 찼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아, 이 트위드 다운 좀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트위드가 얇은 자켓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브제에는 저렇게 패딩을 넣은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요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예쁘기도 한데 따뜻도 하겠죠? 심지어 구스 다운입니다. 135만원인데 40만원. 아무래도 트위드 겉감에 안쪽에 구스 다운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죠?
아, 이거는 제가 입고 진짜 구름인가? 뭔가 미쉐린 느낌이 있는데 더 캐시미어 제품인데요. 진짜 소프트해요. 정말 말랑말랑. 이것도 구스다운이에요, 여러분. 헝가리 구스고요. 진짜 필파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진짜 새털처럼 가벼워요.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코트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 롱코트는 전체적으로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오브제 제품이고요. 보세요. 체크 라인에 저렇게 스팽글이 달려 있어요. 진짜 반짝거리죠? 입는 저는 몰랐는데 언니가 와, 돌 때마다 반짝거려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그리고 저런 약간 팬시한 디자인이 있었다면 기본 디자인 당연히 있죠. 이렇게 진짜 약간 오제 마법사 룩으로 베이지 코트가 있는데, 절개선 보세요. 진짜 원단을 많이 썼어요. 그런 디테일이 보이면 가격이 왜 비싼지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턴업단이 굉장히 넓고 빅포켓이 있어요. 좀 뭔가 막스마라 느낌이 있죠? 캐시가 적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캐시 혼방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강렬한 느낌의 저런 롱코트도 있고요. 아, 사실 갔을 때 제일 많이 보였던 유형은 이렇게 엉덩이를 덮고 약간 아방 한 핏에 요런 딱 기장감 있죠. 핸드메이드 느낌의 코트들도 되게 많고요. 얘는 살짝 피코트에 변형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격은 25만 7천원. 기본 코트 찾으실 때 진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약간 앙고라 느낌의 이 화이트 코트는 145만원인데 43만 5천원짜리예요. 얘가 정말 전형적인 핏코트죠. 근데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랄프로렌의 그런 소재가 아니라 폭닥폭닥한 약간 헤어리한 느낌의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디자인은 전형적인 핏코트. 예쁘죠? 이런 크림 컬러의 핏코트는 되게 좀못 봤던 디자인이라 되게 예뻤어요. 소재도 이태리 소재를 사용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마인. 아,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핸드메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저런 체인 벨트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후드가 탈부착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예뻤어요. 보시면 약간 판초처럼 앞트임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뒤집어 쓰는 느낌의 디자인인데 굉장히 좀 스페셜한 느낌이더라고요. 핏코트의 약간 변형된 느낌이라고 했던 코트의 베이지 컬러고요. 사실 한섬 아울렛 가시면 SJ랑 아마 시스템이 가장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가격대를 좀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략하시는 것도 전략이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로브 형태, 약간 도복 같은 느낌의 이 오브제, 아, 하프코트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할인된 가격은 52만 원. 근데 제가 입자마자 너무 부드럽다, 너무 좋다 했더니 역시 캐시가 98입니다, 여러분. 소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브제의 피코트는 보시면 제가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봤더니 캐시 100입니다. 전날 제가 캐시미어 무슨 감별사처럼 입으면 캐시는 티가 나더라고요. 아, 이 체크 보시면 두 컬러 다 너무 예쁘죠? 약간 후루룩 입는 그런 디자인인데 저희 엄마 나이에도 충분히 어울리실 것 같은 그런 하프코트였어요. 제가 한번 입어봤는데 소재감이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의 구애가 적다 보니까 체형 커버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저 조직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소재가 베이비 라마를 사용했대요. 확실히 좀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오브제 자켓인데 115만원짜리인데 할인하면 34만 5천원. 요거는 카라가 없는 형태고 저렇게 가죽에 벨트가 세트예요. 전체적으로 약간 버튼 마감이나 이런 게 빈티지한 느낌이라서 뭔가 데님에다 밑에 롱부츠 신고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켓도 제가 입었을 때 소매가 너무 편안하고요. 소재감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역시 소재가 수입 소재를 사용했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저런 코르셋 느낌? 그런 느낌의 베스트를 좀 모아봤는데요. 요런 거는 여러분,
약간 오버사이즈 셔츠에다가 정말 가슴 부분에 꽉 맞게 해서 저런 니트 탑을 딱 입어주시면 너무 예뻐요. 살짝 저처럼 상체가 빈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저런 걸 입으시면 볼륨감이 살아서 더 좋으실 거예요. 요 니트 베스트는 되게 특이하죠. 가운데가 얼기설기, 이런 짜임이 보여지는, 약간 보테가에서 보여지는 그런 조직감이 있는 니트 베스트예요. 사이즈가 여유가 있어서 안쪽에 좀 박시한 느낌의 셔츠나 터들 같은 거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유형 아시죠? 뭔가 운전할 때 운전석에서 멋지게 내리는 엄마들의 모습을 좀 상상이 됐는데, 왜 이런 거는 사실 코트 위에다 그냥 후루룩 걸치시기에도 너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요 베스트는 보시면요. 진짜 운전하실 때 너무 좋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원래 가격은 130만 원인데 할인해서 40만 원대. 제가 입어봤는데 되게 따뜻하고 가벼워요. 이 오즈 세컨의 베스트는 정말 아우터형 베스트예요, 여러분. 근데 소재가 전체가 자가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디올이나 구찌에서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충전대는 헝가리 구슬을 넣어서 진짜 가벼워요. 확실히 덕보다는 구스가 볼륨감도 있고, 가벼우면서 따뜻하더라고요. 아, 요것도 보시면 시스템 건데 굉장히 오버핏이죠. 그리고 저 트리밍 자글자글하게 보이시는 부분이, 레더로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재가 좀 특이한 베스트였어요. 가격대는 45만 9천 원이 13만 7,700원이었고요. 아, 이거 퀼팅 베스트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엄정화님이 한참 활동하던 디스코를 연상하게 하는 파워 숄더인데, 핏도 너무 특이하고, 소재도 되게 특이해요. 바지까지 세트로 있는데, 저거는 아직 용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 퀼팅 자체가 보통 퀼팅은 아니더라고요. 레터링이 막 자수로 나 있고 해서. 자, 이제부터는 가디건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실 겨울에 코트나 다운 안에 가장 많이 입혀지는 게 니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가디건 보시면 이렇게 베이지에 정말 쨍한 옐로우로 트리밍이 되어 있는 요 마인 가디건은 16만 3,500원이에요. 근데 표면감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오버사이즈의 가디건은 오브제 제품으로 약간 예상가를 저희가 이건 적어놨는데 아마도 한 19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스템의 이롱 가디건은요, 약간 가디건과 코트의 중간 정도예요. 이런 걸 코티건이라고 하던데, 살짝 지금처럼 완전 겨울만 아니면, 안쪽에 반팔 입다가, 셔츠 입다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런 트리밍 디테일이 약간 뭔가 트위드 자켓에서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약간 베코 같은 느낌의 가디건이 있는데, 이 가디건은 사이즈가 오버사이즈여서 안쪽에 좀 두툼하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의 롱 가디건. 마인 제품이고요. 89만 5천 원인데 26만 8천 원. 핑크의 네이비다 보니까 굉장히 좀 러블리한 느낌 있죠? 이것도 롱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노브란 느낌이 있죠? 69만 5천 원짜리가 아마도 예상가가 20만 원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 핑크 컬러 노브형 긴 가디건은요, 얘는 디테일 보세요. 앞 여밈 안쪽에 저렇게 테이핑 디테일이 있는데 진짜 고급스러워요. 컬러감도 진짜 말 그대로 딸기우유 색깔이거든요. 블랙 코트 안에 하나만 입어줘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것 같은 그런 예쁜 가디건이더라고요. 자, 이제 각종 탑이 나옵니다. 상의 위주로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살짝 구조적인 짜임이 들어가 있는 이 탑은 시스템 제품이고요. 예상가는 10만 원대가 될것 같아요. 이 핑크 색깔 스웨터는 와플 조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스웨터는 10만 원대. 그리고 제가 갔을 때이 제품도 되게 많이 보시던데, 이게 앞뒤로 입는 건가? 막 고민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뒷트임이 약간 가디건처럼 입을 수 있고, 돌려 입으면 약간 맨투맨처럼 입을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탑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죠. 82만 5천 원인데 24만 7,500원이더라고요. 요런
독특한, 좀 유니크한 느낌의 탑에는 밑에 되게 기본적인 슬랙스나 데님 입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 체크무늬 니트랑 블라우스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저런 오브제 제품도 있고요. 이 컬러 콤비가 너무 예쁘다고 했던 저 사이먼 핑크랑 베이지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는 SJ 제품은 예상가가 아마도 11만 8,500원이 아닐까 해요. 원사도 되게 부드럽고 컬러감도 예뻐서 만약에 가셔서 있으시다면 겟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마인 제품은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돌렸는데 저런 라인 컬러 스티치 배색이 너무 좀 제가 볼때 너무 예뻤어요. 저는 작은 거에 감동하는 스타일이라서. 이 마인 카라가 있는 형태의 스웨터는 보시면 버튼도 너무 특이하죠. 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신경 안쓴 데가 없어요. 사실 가보시면. 그래서 원래 가격은 62만 5천 원인데 할인하면 18만 원 정도 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블라우스 몇개 되진 않지만 진짜 탑은 얘입니다. SJ 제품이고요. 원단 조직감도 너무 예쁘고요. 살짝은 SS 느낌인데 안쪽에 터들렉 입으시면 지금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오버핏이어서 체형 커버에도 너무 좋고 여기저기 잘 어울릴 만한 컬러감이어서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꼭 찾으신다면 저것도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탑을 봤으니까 바텀을 봐야겠죠? 처음에 보여드리는 이 레더 스커트는 한쪽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비대칭 스커트고요. 69만 5천원짜리니까 아마도 20만 8,500원 정도 할것 같고요. 저렇게 반전 매력이 있는 스커트 우리가 자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확실히 마인 거는 좀더 패턴감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컬러도 저렇게 카키 컬러로 고급스러워요. 이런 새틴 느낌의 스커트들도 진짜 왜 한정화만 떠오르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새틴이 플레어 느낌이 아니라 저렇게 주름으로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 팬츠는 진짜 반전 매력이 있는 게 앞쪽은 스웨트 팬츠 같은데 뒤로 짠 돌리면 블랙 진이더라고요. 진짜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었어요. 요 니트, 트위드 니트 느낌의 반바지는 마인 제품이고요. 얘도 되게 블랙 자켓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스페셜한 느낌은 진짜 많더라고요, 이번에.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은방울 자매랑 오랜만에 한섬 아울렛을 한번 둘러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희도 오랜만에 갔더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제가 옷을 진짜 많이 입어봤거든요. 저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옷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보너스가 나온다는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미리 가서 탕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거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셔서 미리 구매하셔야 또 예쁘게 겨울 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 쇼핑에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을 예고드리자면 저희가 또 분량 조절에 실패한 관계로 2부에 또다시 다른 한섬 브랜드들을 또 만나볼 수 있도록 2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 저희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은방울 자매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